네, 안녕하세요. 카운드입니다. 오늘은 깡형님의 보내주신 영상을 피드백하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피드백 영상을 해드리는 게 늦어진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한번 깡형님은 지금 레전드 1에 계신다고 합니다. 레전드 1에 계신 깡형님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디를 고쳐야 될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리가 조금 작게 나오는 것 같네요. 소리를 조금 작게 해두셨나 봅니다. 조금. 일단은 어디 보자. 이제 랭커 분들을 조금 많이 따라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랭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커팅 기술을 조금 자주 쓰죠. 이제 이쪽 부분에서 자 이쪽 부분에서 커팅으로 한번 꺾어주면서 쇼터볼을 꺾 써주면은 한 260에서 270 정도의 속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니트로 로쭉 가지고 이제 속도가 이제 방금 한번 점프하면서 꺾게 되면서 속도가 확 줄어들죠. 흙길로 들어서니까 좀더 감속이 더 많이 있고. 자 이제 여기서 니트로를 찔끔찔끔씩 써주고, 방금도 살짝 아쉬운 점이 이제 엣지 같은 경우는 점프할 때 니트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잠깐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점프를 하게 돼요. 이렇게 방금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니트로를 써주셨어요. 이제 이런 세세한 관리도 필요한 게 엣지를 할때 공략하는 방법인데, 이제 여기서 살짝 점프할 때도 니트로를 안 써주시고 이제 하게 되면은 한 0.3에서 5cm는 찹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제 여기서 봐봐. 이제 여기서 조금 니트로가 아예 없어져서 여기서 조금 가속 붙일 만한 그런 게 없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점프 되시고 나서 이제 써주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여기서 한번 써주시고. 이제 이 부분에서 네, 여기 부분에서 한번 커팅을 해주시는 게 가속 면에서 좀 좋아요. 여기서도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조금 많이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살짝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방금 차의 중심을 조금 못 잡을 뻔했죠. 이제 니트로를 너무 찔끔찔끔 쓰시려고 하세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원래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커팅을 쓰고 니트로를 여기서 잠깐 써주고 여기서 다시 커팅을 주고 네 이렇게 주고 여기서 또 관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터보를 하나 써주시고 이렇게 관성 써주시는데, 이제 여기서 니트로를 찔끔찔끔 쓰세요. 너무 이제 직선으로 그냥 니트로로 밀고 나가실 거면 아예 쭉 밀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니트로 양부터 보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번 쭉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돌았는데 감속이 많이 심했어요. 이 경우는 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이 여기까지의 라인은 좋았는데 이제 살짝만 어디야 네, 여기까지의 라인은 좋았어요. 여기까지 라인은 좋은데 너무 이제 관성을 너무 생각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실수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바깥쪽으로 네 가게 되죠. 그럼 여기 방금처럼 붕 뜨게 되고,
차라리 이제 T키를 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시프트 살짝 잡으셔서 돌아주시는 게 더욱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연습 단계이시니까 아직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기 쭉 밀고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라인은 또 좋으셨어요. 여기까지 라인 좋은데 바깥이 아니라 이쪽 안쪽으로 이제 흙길을 반 걸쳐서 가신 다음에 한 이쯤에서 관성을 대부분 씁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근데 너무 안쪽에서 놓으시게 되면 이제 차를 돌려야 되는 각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감속이 많이 이루어져요. 원래 대부분 200에서 220 정도에 도는 게 일단은 제일 빠른 거거든요. 이제 니트로 같은 경우도 너무 아끼셔.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따라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터보가 너무 또안 모여요. 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또 너무 바깥쪽으로 좋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이쯤에서 도셔도 되는데 이쯤에서 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또 안쪽에서 한번 하고 또 꺾기 때문에 이게 감속이 심해요. 여기 보시면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라인이 안 나오죠. 그리고 숏톱을 한번 써주셨어요, 자세를 잡으려고. 근데 여기 한번 또한번 꺾으려니까 감속이 또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미스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인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좋고. 여기 같은 경우 살짝 네, 각이 살짝 컸어요. 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일단 깡형님의 단점은 니트롤 너무 아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너무 따라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스타일. 일단은 플레이를 하실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든 자신만의 스타일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더 차량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이제 차량 스타일을 아니까, 네, 핸들링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핸들링 세팅도 맞추실 수 있고요. 이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는 조금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따라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나? 네, 자신만의 본 모습 그런 게안 보여요.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을 한번 보여 주시는 것도 이제 성장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트로를 너무 아끼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라인 좀만 더 지켜주시는 거,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해 주시는 거, 이거 세 개만 고쳐주시면은 충분히 레전드 3, 2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레전드 4에 올라가시려면은 좀더 완벽함을 많이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깡형님의 피드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깡형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피드백이 많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기적으로 피드백 영상은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피드백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국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놨습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셔서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